들어와. 무슨 일을 보자고 하셨습니까? 어제 자네가 와서 한 헛소린 내가 안 들은 걸로 하겠네. 자네가 괘씸하지만 어쩌겠나. 정훈인 이미 내 자식인 걸. 자식 인생이 무너지는 거를 애비로서 두고 볼 수만은 없지. 연좌제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덮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어제 같은 헛소린 두 번 다시 입에 올릴 생각 말어. 알아들어?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의 과거를 덮는다면 형한테 씌워진 연좌제 굴레는 벗겨주시는 겁니까?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? 자네가 알고 있는 내 과거가 뭔진 모르겠지만 약속하지. 어떻게든 자식은 살려내야 하지 않겠나? 알았습니다. 약속만 해주신다면 저도 입 다물죠. 역시 세상은 내 편이야. 연좌제가 날 또 이렇게 살려낼 줄 누가 알았어? 응? 저야 뭐 공천이 취소되더라도 제 부덕에 소치려니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놈 인생까지 꺾을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 자식 놈만은 살려주십시오, 위원님. 아버님. 정훈아, 널 살릴 방법이 생겼다. 미진이 데리고 외국에 나가 있어. 네? 연좌제 문제 깨끗이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밖에 나가 있으라고.